카티아를 이용한 굴삭기 만들기를 오랜만에 하네요. 오늘은 구동부 바퀴 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디자인 해주시고요. 이름은 커버 앤 기어 해줍니다. 로 해줍니다. 오케이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처음은 ZX 플랜 잡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제 바퀴 이 바퀴가 보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바퀴가 아니라 캐터필러 그 벨트 같은 걸로 구동하는 바퀴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그려볼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그리시면 복사해가지고 네 개로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요. 이거 하나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30, 원, 30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70. 지름이 70. 이거 보니까 원 높이는 없, 아. 이렇게 위로. 잠깐만요. 여기도 10. 한번 더. 여기는 50. 이 됐고. 여기는 10. 여기는 30. 해 주시고, 여기 선을 하나 그어 줍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요거를 이렇게 붙여 주고요. 얘랑 여기도 붙여주고, 얘좀 여기 오고, 여기랑 얘도 붙여줍니다. 여기도 붙여다 줘야겠다. 그리고 마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됐죠? 그리고 잠깐만요. 도면 좀 보고. 네, 이 위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안쪽이 역시나 10. 바깥쪽은 어디 보자. 20. 20, 네. 20. 그리고 여기도 선을 그어주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어졌나? 이 점하고 원하고도 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요, 40. 이런 모양이구나. 그리고 여기 이 원하고, 여기 거리가 102.646. 6. 그리고 이 점하고, 여기 거리는 50. 네, 가깝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잠깐만요. 얘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 점하고 여기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옵셋으로 여기가 10. 우리 이렇게 띄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랑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선을 좀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을 뭘로 빼냐면 이렇게 빼주고 얘랑 여기를 이어줍니다. 됐죠? 아, 이래야 돼? 해보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더 땡겨서 이렇게 이 선도 아까 더 땡겨주고 잠깐 얘랑 이게 아니고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게 아닌데 직각으로 해야 되는데 90 근데 이 선은 아 이거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35. 그리고 이 선도 이 밑에 선하고 이어줍니다. 각도는 60도 됐고, 이제 숨길 선을 몇개 숨겨줄 겁니다. 이 선, 아,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할게요. 이 선하고 이 선은 숨겨주고, 얘는 그거 쪼개야 되나? 잠깐.
이선도 숨겨주고, 얘도 숨겨주고, 잠깐만, 얘도 숨겨야 되고, 응? 그럼 이 부분은 그리나,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도 숨겨줍니다. 그리고 아니다, 얘는 다 숨기면 안 되지. 얘도 이걸로 쪼개가지고요. 블랭크 얘로 이렇게 쪽에서 숨겨주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케치에서 나옵니다. 요런 모양인데요. 얘를 이제 패드로 패드로 이제 얘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25에 마이너스 23. 추가로 설정할 것은 없네요. 오케이. 노멀 프로파일 이거 체크 얘는 원래 되어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따로 뭐하라는 소리 넣고 여기 있죠 여기에 필렛을 줄 겁니다. 얼마를 주냐면 엣지 필렛 50. 오케이. 약간 둥그러졌죠? 그 다음에 렉탱귤러 패턴 요거 요거요. 요걸로 하나를 더 복사해 줄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 렉탱귤러 패턴을 하고 2, 60, 아니다, 60. 여기가 기준이 네, 이쪽으로 이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해서 60.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 형상의 안쪽 면에서 스케치에 또 들어갑니다. 여기요. 여기를 이거 프로젝터로 선을 따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패드로 up to next 타입을 up to next로 바꾸고 이거 체크해주고 두께가 2 2 2로 해주고 나머지는 0, 0, 네, 됐네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보디를 추가해 줍니다. 보디 역시나 ZX 평면 이면으로 들어가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을 이거 프로젝트로 선을 따줍니다. 됐네요. 스케치에 나오시고요. 패드로 60에 2 네, 60에 2를 줍니다. 오케이. 됐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이게 책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서 전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이면을 기준으로 스케치에 들어가서 OK. 원 하나 그려주고 10 나오고 포켓으로 되나? up to next. 네, 구멍이 파졌고 한 번 더 스케치로 작은 구멍 15 5 정도 이렇게 파주고 여기도 스케치 여기도 5 정도 파주고
왜이 작업을 지금 하냐면요. 이거 전에 한번 그려봤는데, 이 작업을, 원래 이 작업을 맨 마지막에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지금 중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해도 별 구동하는데 이상만 없다면 중간에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책을 기준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리실 때. 자, 이 다음에는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고 또 보디를 추가해 줍니다. 이거 또 보디를 추가해 주고 여기 또 네, 또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네. 잠깐만요. 여기 이 선은 따주시고요. 프로젝트로 선을 따주고, 여기 이제 원을 또 이렇게, 아, 이게 아니지.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20. 잠깐만요. 20하고 얘랑 얘를 이걸로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도 50이구나. 얘랑 얘를 네, 이쪽 맞죠? 이렇게 동심원 여기도 30 이렇게 이 작은 원하고 중심 작은 원하고 큰 원하고 중심을 맞춰줍니다. 30, 20, 50, 30, 20, 50.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패드로 58. 58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 롤러 같은 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은 끝났습니다. 원래 이 안쪽을 맨 마지막에 그리는데요. 저는 앞에 해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중간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책 보고 책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저처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했고, 이 다음엔 여기에 꼽는 벨트 같은 거 있죠? 캐터필러라고도 하고, 여긴 트랙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에 꼽는 벨트 같은 거, 캐터필러?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복사해서 따다다다다 이을 거예요. 벨트처럼. 그럴 거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